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둠 이터널 13화? 12화? 아니 아무튼 마지막 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화라고 확정을 할 수 있냐면은 우르닥하고 마지막이죠. 근데 마일스톤에 보니까 각 캠페인마다 이게 도전 과제가 하나씩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판이 마지막이고 아무 난이도로 캠페인 완료하면은 이게 같이 플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판이 마지막일 것 같고 문제는 마지막 챕터 자체에 힘이 좀 실려 있으면 옛날 그 몇 번째 챕터처럼 막 한 시간 몇 시간 플레이하면서 잘못하면 상하편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이번 판에 될 수 있으면 끝장을 내보려고 하고 있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최후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둠2 스토리가 지구 내용을 다루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게임을 만들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큰 챕터인데 지금 스토리상에 비춰보면은 아이콘 오브 신이 지구로 왔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온 거라 같고 뭐 그렇게 큰 전투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 저거야? 저게 아이콘 오브 신이야? 오이! 잠깐만 잠깐만 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무 멋있어서 큰일 났어요.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네, 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있네요 얘네들. 원업을 먹고 싶은데 이거 여는 방법을 모릅니다. 입단 빠먹고 나서도 아직도 이거 여는 방법을 몰라요. 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런 6번 7번 빗나갔고요. 불태워! 이거 있다. 아 안되겠다. 총알이 없다. 시작부터 총알이 없네요. 목표가 바로 아이콘 오브 신 삭제하는,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시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보스전이라고 해도 아 이거 이걸 안 맞았냐? 아, 바로 보스전이라고 해도 오이! 어 이게 아닌데? 바로 자꾸 무슨 얘기 하려다 못하는데 뭐니? 바로 보스전이라고 해도 미션 목적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 냥냥 펀치! 죽었! 아 이 친구야 정신없어 이 친구야. 네, 이 친구 바론 오브 그니까 적들이 전작하고 다르게 색깔이 너무 다 빨간색이어갖고 아이고 이게 아닌디? 아 이놈 또 나왔어. 잡았다. 뱀 잡아요. 아까 뱀 봤어. 뱀 잡아야 돼. 뱀 이거 크루시블이죠? 난 저건 줄 알았다. 뱀 어딨냐? 저기 있다. 뱀 잡아라. 닥쳐. 뱀만 때린다. 뱀 딱대. 또 이상한 애들 없죠? 일단 살았고. 아 잠깐만요. 이어폰 선이 걸렸어. 오 잠깐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 편안하게 싸워야죠. 페인 엘레멘탈. 엘리멘탈 잡아라. 잡았냐? 잡았다. 뱀 잡아라. 이거 되게 막 뭐 인간 대 자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또 아이고 이거 아닌데 끝난 거 아닌가요? 맵을 좀 넓게 씁시다. 넓게 뭐 보스급으로 나올 만한 엔터가 아 이런 아 얘 한번 화력을 한번 잡아봅시다. 한번 얘가 사이버 데몬의 그 열화판 같은 친구인데 오 세다 세다고
어, 괜찮은데? 얘를 뭐 이걸로 잡으면 뭐 크루시블 에너지를 보너스로 하나 주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땡겨져. 아우 씨. 미사일 접근 준. 다음 차례 누구세요? 후! 따라라. 지구의 중력을 무시해버리는 둔가이. 아, 두마터 헌터. 찾아가는 서비스. 때라. 썰매에서 내려와. 정정 담당이 붙자. 잡았다. 포인트 하나 줘. 이 전투에 갖고 포인트 하나 준 거면은 꽤 싸운다는 얘긴데. 연료가 없냐? 끝났대 해도 되지 않았나? 네, 대충 끝났어. 아주 정신없었는데 일단 한 단계 마무리 지었고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플레이하는 거는 안 되겠죠. 게임이 시스템 특성상 이게 아닌데? 미션 목적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오케이, 지도. 지구도 지도가 필요하다. 얼마나 가야 되나 한번 볼까요? 어미, 멀다. 여기가 최종 보스전인가 본데. 그쵸?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까? 큰 전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는데 후딱후딱 하면 될 거예요. 지금 영상 뒤져보면 전투 한 번 끝내는데 뭐 길어봐야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갈게, 기다려! 찾아가는 서비스! This is Doomguy Style. 아차! 떨어질 뻔했다. 탄알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일반 몹이죠. 인프조차로 일반 몹으로 만들어버리는 둠 이터널의 미쳐버린 클라스. 둠3 때만 해도 뭐 일반 몹은 일... 어! 이거 진짜! 공중에서 서로 만났어. 나 뭔가 점프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인데? 오, 됐다. 아이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단 작네요. 세미얼이 지금 자꾸 자기도 이제 일단은 지구 사람? 지구인이라서 그런지 그 계속 둠가이가 둠슬레이어가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쟤도 전작에서 되게 사이 안 좋았던 친구거든요? 언제 게다가 태생부터 좀 목소리가 악역 같은 느낌이어갖고 어 이거 막 진짜 탄알이 아예 없네? 태생부터 좀 목소리가 악역 같은 목소리여갖고 어떻게 나중에 언제 통수를 쳐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라서 사실 2016대도 그렇게까지 그 방심을 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아 이런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니 뭐가 그렇지야. 네, 이번 챕터에서 또 뭔가 이상한 통수를 칠 거를 또 계획해. 지난 전작에서는 크루시블을 들었으니까 뭐 이번엔 막 크루시블 2탄을 막 들고 나타났다. 쌍쌍으로 들고 나타나다든가. 왜 쫄리냐? 쫄리면 뒤지시든가. 최후의 죄악입니다. 죄악의 상실은 죄악의 상징 아이콘 오브 신은 지구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으며. 어, 그래요? 얘가 지구만 부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블랙홀 하나가 전체 우주를 집어삼킨다는 게 조금 그 뭐야 천문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아무튼간에 그렇다고 하니까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카리스마라는 게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
유해시 이 친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이쿠. 오히려 저렇게 큰 보스면 플레이하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 큰 적을 순수 화력으로 싸울 수는 없고 뭔가 그 죽일 수 있을 만한 공략법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되진 않네요. 오! 약점. 약점이 두 개죠? 그렇지. 그 다음에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갈 수 있는 것처럼은 되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둠가이! Must do it! 됐다.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져갖고 방패! 전작하고는 다르게 방패병이 그렇게까지 고생시키지는 않.. 아 비켜봤죠! 그렇게까지 고생시키지는 않는 게 아무튼간에 방패를 깰 수 있는 적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아이고 너였어? 어이구 안 죽었냐? 에이씨 도망가자. 총알! 안 죽었어요. 버프 토템! 왜 없다가 생기지? 버프 토템 없다가 생긴 집 나간 버프 토템 찾습니다. 여깄다. 어흥. 누가 버프 토템을 까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저기 어디 저거 그 친구 핑키 데몬 어디 갔냐? 여기 뭔가 다른 게 왔다. 좋았다. 엄마야! 너도 양양펀치가 되냐? 사이버는 양양펀치가 되는데 왜 얘는 안 될까? BFG 하나 있는데 어 먹었다. 언제 한번 썼나 보네요? 대충 여기까지. 그러면은 큰 전투 또 하나를 처리를 했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면 또 있다는 얘기인데 까짓 거 또 하죠. 이제까지 전투가 무서워서 피했나 더러워서 피했지? 아! 이런 개! 자꾸 공중에서 어우 진짜 쟤 거꾸로도 있네? 저 공중에서 그 적들하고 껴안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되는데 아이쿠 이런 이걸 안 맞다. 양양펀치가 없어요. 화력으로 싸웁시다. 쫄리지 않아. 난 할 수 있다. 둠3 맨큐버스는 그 공격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이게 둠3가 대단한 게 모든 적들이 그 히트스킨 있는 적 말고 한 대도 안 맞고 정리 가능한 친구들이라서 그런 그 공략법 찾는 재미가 되게 쏠쏠했거든요. 이 둠 이터널도 적들 공략 찾는 거 재밌긴 하지만 제가 일단은 게임 할 때마다 튜토리얼이 나오는 게임이라서 제가 1회에서 아예 튜토리얼을 꺼버렸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솔직히 둠3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 3층이네요 나만 빼놓고 싸우기 있기 없기. 오 카쿠데몬 다 붙여 다 불붙여. 저기 저 친구 도전과제 결국 먹겠네요. 그 저 붙이는 거 아닌데 솔직히 쟤 좀 오버하는 게 얘를 75명을 약점을 부수라고 하니까 그게 손에 닿을 리가 없지. 잡아라. 와 뭐로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유, 진짜. 꼴 사나워. 양양 펀치도 안 먹히죠? 슈퍼 샷건도 경직 안 들어가고. 웃기는 친구야, 이 친구는 진짜. 오, 야, 잠깐만. 야, 머로도랑 싸우는데, 레버런트 나오기 이게 없기. 도망가자. 머로도 무서워요. 오호홍. 띄워, 초록색 띄워!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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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레버런트 잡읍시다. 이거 빗나갔어. 치워라. 레버넌트죠? 아유, 나 머로도 뜬 줄 알고 겁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늑대 잡고요. 엄미! 이것도 없네. 초록색. 어우, 진짜. 도망가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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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저기있다. 연료도 없네요? 연료가 없다. 금방 찾는데, 금방 찾는데. 기다려, 금방 채울게. 기다려. 나 초록색. 아이고, 이거 빗나가서 또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연료가 또 없어요? 아, 연료가 없다. 연료가 없다. 잡았다. 자꾸 저 정도로 거대한 적이 나오니까 이게 그 게임의 흐름이 자꾸 끊기잖아요? 그것이 좀 싫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스피디한 게임인데 저 친구하고 싸울 때만큼은 도망댕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게임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다. 두 몬터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저 머로더는 조금 뇌절 같아요. 내 생각 공감을 하든 말든. 오우. 아이고, 아깝다. 내가 간다, 기다려. 짠. 라이씨, 아까운 펀치. 네, 저기 악마의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악마들한테. 엄마야, 깜짝이야. 뭐 얘네들 뭐 하는지 보면은 저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죠. 그냥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는데 지금 크루시블 하나, 크루시블 세 개, 다 세 개 있거든요. 나중에 머르도한테 나중에 써야겠다. 흠, 저기까지 내가 뛸 수 있다고? 아! 됐다,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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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휴. 네, 이런 거를 크루시블로 지지고 내렸습니다. 엄마야, 치워봐. 이걸 안 맞았어. 5번. 옆으로 맨큐버스 같은 거 있는데 7번. 6번, 7번, 6번. 지금 거미 한 명 더 나온 거죠? 이제야 좀 잘, 찰싹찰싹 잘 달라붙네. 아, 저거 잡으러 내가 갈게.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이거 바론 오브 헬 같은 거 나왔는데 가볼까 한번? 고고고고! 아, 언젠간 죽을까 싶었는데 안 죽었다. 총알이 없다. 1차원적 중계도 나왔어요. 완전 1차원. 소닉! 너무 충전이 느리다고! 연료 없음. 누가 맞았다. 대충 쓸만한 적들은 없죠. 이제 레버런트 나왔는데. 아이고, 으아차. 먹어. 아, 못 먹었다. 씨. 엄마야, 한 번 더.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건가? 버프 토템, 토템이 나왔다는 소문이 안 보이는 곳에 있을 거야. 안 보이는 곳에. 겁나 안 보이는 곳에 있겠지. 저기있다. 이쪽으로 가는 건가? 어, 잡았다. 튀어요. 난 살기 위해 튄다. 튀어라. 이게 이 수류탄이요. 이게 저걸로 들어가니까
그 아유 씨 수류탄이 그 곡선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되게 잘 안 맞습니다. 죽자. 이 정도 맞았으면 죽지. 아이 약점을 쏘려고 했건만. 석궁 딱 빼라. 또 다음 되게 센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냐? 끝났네요. 비에프지 한 번 쓸걸. 이게 몇 발 없다 보니까 보이면 바로바로 쓰는 게 낫겠는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 해봤자 이미 늦었죠? 그러면은 또 전투지네요.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되게 그 쉬는 시간 같은 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죠? 아라크 트로돈 안 맞았고요. 6번, 7번, 6번, 7번 땡기시고 슛! 엄마 깜짝이야 씨. 너도 되게 아이고 나 잘못 눌렀어 버튼. 하... 아까워라. 아까 그거 내려가서 먹고 올까? 총알이 조금 없는데 아 이거 먹고 와야겠다. 이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게 써갖고 먹었지. 이렇게 열심히 아껴야죠. 너무 싸우다가 지금 총알이 한 발도 없는데 전기톱을 쓸만한 친구가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근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지? 그냥 건물 1인가? 건물 1번? 짠. 올라가면 저기 있고, 올라가면 저기 있고, 올라가면 저기 있고, 또 저기 있고. 많이 있고. 버프 토템 안 나오겠죠, 설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 오, 미쳤나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긴급사태. 일단은 애들 좀 모아갖고, BFG 좀 한 번만 씁시다. 저, 여기 있어갖고. 됐지. 총알이 한 발도 없다. 썰어야 되는데, 넣었다. 썰어주세요. 바로 페인 엘리멘탈 아가리 갑시다. 종류별로 두 마리씩 나와. 이거 노아의 방주예요. 한 번 더. 아, 타날이 없네요. 센 놈 나온다. 아우, 진짜. 나 방금 전에 제 친구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저 머로도 저 친구가 귀찮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때가 열받을 때라고. 이거 통하냐? 안 통해요. 미쳤나봐. 와씨! BFG를 막아버리니?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초록색!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얘 그 도끼 쓰는 거는 컨으로 피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없다, 없어. 그죠? 도망가야겠다. 머루더만 만나면 약해지는 둔가의 신세. 저 친구를 한 6명 정도 데리고 오면 바로 둔가의 정문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멍청한 지옥 주민들 막는다 이거지. 아우 정말 내 발자야. 근데 저 친구도 사실 되게 빡치긴 빡칠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안 죽으니까. 잡았다. 아, 얘 아닌데. 어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군가의 한 명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가 지옥 주민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아, 저, 톱이 없네. 이놈만 쫓아가, 이놈만. 초록색 될 때까지만. 톱! 뭐라도 아직 안 죽었죠? 미쳤나봐. 죽을 생각을 하네. 아마 저 친구도 둥가이를 보고서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얘 소환되는 건데, 아크바, 아유, 스펙터야 또? 아크바일이죠? 크루시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는데, 아이쿠, 이런. 와, 뭘 소환하는 거야? 미쳤나봐.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BFG도 다 썼죠, 지금. PS다. 보스만 잡는다. 보스만 때려 잡는다. 아이고, 이런. 아, 치워봐. 죽을 때가 됐는데. 톡. 얘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역시 스펙터. 잡았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전투 포인트를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격렬한 전투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곧바로 엔딩 각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파밍을 할 필요가 있나? 저 친구한테 이런 기본 무기들이 통할까요? 야, 머르도한테 BFG 안 먹히는 건 충격이 크다. 걔는 저것도 안 먹히고 BFG도 안 먹히고 크루시블도 안 먹히고 뭐 될 수 있는 게 뭐야?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왔나? 어, 왔네. 그래서 아이콘 옵신이 드디어 둥가이의 존재를 인식을 한 것 같은 느낌의 멘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으라차! Soon, the gods will walk amongst us once again. 이 친구는 지금 상황에서도 저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입을 털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굴복했으면 둠1에서 이미 굴복을 했겠죠? 옛날에 둠1 쉐어웨어 때 에피소드 1 엔딩이 둠가이가 이상한 포탈로 들어갔는데 사방팔방이 악마들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거기서 그대로 죽는 엔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엔딩이 아니고 에피소드 1 엔딩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아 이대로 게임이 배드 엔딩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거였다는 겁니다. 뭐니? 저 친구 잡으러 가자. 어우, 잘 붙었어. 뱀 잡아라. 총알. 이제 적들이 적으로 안 보여요. 총알로 보여요.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딱 대. 딱 대라고. 다리만 건너면 된다는데 다리가 어디야? 오, 그만 좀 하자 우리.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아이고,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싸우는 거는 아이고, 잠시만요. 어이구, 싸우는 건 더 이상 지쳤기 때문에 이제 평화를 찾고 싶네요. 내가 할 말이 아닌가? 둥가이가 할 말은 아닌가요? 이게? 근데 이만큼 싸웠으면 좀 쉴만도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둥가이가 그 평온한 표정으로 죽는 엔딩 이런 거 보여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깨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드디어 마지막인가? 아, 세
생긴 거는 둠2하고 그러니까 필드가 둠2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연 이 친구를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하! 뭐니 이거 왜 이렇게 높이 뜨냐? 저거 어떻게 할 거지 저거? 일단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친구도 어느 정도 그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에너지 안 들어가는데? 어이쿠 뭐야 이거? 오이쿠. 네, 저 너무 에너지 안 들어가죠? 아, 너무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싸우는 게 맞는 것인가? 오이쿠. 얘 양양 펀치를 지가 하고 있어. 저 친구도 타이탄이니까 양양 펀치를 할 수 있는 건가? 빨개졌어요. 네, 뭐 하나 파괴했고. 야, 이거를 순수 피지컬로 싸워야 된다고? 우리 둥가이가? 아, 이게 각 방어구마다 그게 있네요. 각 방어구마다 그 데미지가 있어갖고, 그 받는 데미지 칸이 있어갖고.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잡몹들은 좀 꺼져! 이렇게 같은 구간을. 어 이런. 아이 젠장. 나 이 뱀한테 크루시벨 쓰고 만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러겠어요. 잡았고요. 아 나 BFG 실수로 써버렸어. 좀비 잡으러 갑시다. 총알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거미 잡고요. 안 잡혔고요. 잡았다. 딱 돼. 일단 방어구를 다 깨야 본편이래. 본체가 데미지를 받는 구조겠죠? 어이구 뭐야. 수아야. 어휴. 다섯 개의 지점이 잠금 해제됐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 타나리 없네요. 어이구. 아 이게 적들 소환하는 건가? 아닌가? 두 개 파괴됐고요. 여덟 개. 어휴. 사이버 웨이크. 어이구. 얘네들은 바닥을 이렇게 불태우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보스전을 몇 번을 했는데 이 패턴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냐. 이게 뭐지? 방금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나 왜 자꾸 이상한 데로 소환돼? 어? 맵이 접혀서 그런가? 야, 에용. 엄마야, 이 친구 왜 이래? 자기 편도 막 죽여버리네요. BFG 한번 갈까, 우리? BFG를 맞았는데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진짜 삶의 희망을 못 들게 만드네요. 2층에만 있으면 되겠지. 네, 4개 붙였습니다. 팔뚝. 아 얘는 과열이 없네? 다섯 개. 이 팔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붙여 그냥. 오! 잘못 붙이고. 야 그래도 이거를 이 정도 보스를 피지컬로 잡게 시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이 게임이 제정신 아닌 게임이니까. 무시 무시 무시! 뜨거라! 주변 몹을 무시할 수가 없게 만드는구만. 대상 없음. 방어구 하나 남았습니다. 얘만 까면 돼요 이제. 어이쿠 이런. 야 얘 또 불태운다. 에이씨 이상한 거 남았다. 야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나온다. 이 상황에서 멀어도 나오진 않겠지 설마? 이 상황에서 멀어도 나오면 진짜 어이없는 건데. 친구야 한창 싸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도전 과제가 예기치 않게 풀리는데 지금 도전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이 손 뭘까? 진짜 계속 궁금해. 아미 아직도 끝이 안 났어? 아 쟤만 뚫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뚫리냐? 됐다. 그러면 본체를 바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이고 너무 구경했네. 아 이게 안 된다. 넌 된다. 아유 자꾸 이상하게 수만 이동. 어디 갔어? 얘 땡겨지냐? 아 되는구나. 되긴 되는구나. 아 뜨거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됐다. 휴. 그다음에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 들어가게 들어간다. 몸체를 쏴야 되나요?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아 젠장. 먹어. 봅시다. 지금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러고 지금 저게 더 있거든요? 체력 봐라.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댈 거야? 네, 한번 때렸다. 2차 형태로 지금 체력바를 보면 에너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만큼 깎은 만큼 더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체가 노출됐어. 안으로 들어갔다. 뭐지 이거? 어어! 아이고! 첫발부터 세게 나오는데? 어이구! 그럼 이게 마지막 전투니까 여기다가 바로 그 공격을 퍼부으면 된다는 얘기겠다? 아마도? 그쵸?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쏜다. 체력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탄알이 쓸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 게 얘가 제일 빨리 날아가고 빨리 맞으니까 다른 무기를 쓸 겨를이 없네요. 그러면 이런 거 쭉 그냥 파밍이나. 아 잘못 맞았다. 다 써버려 그냥. BF지 어차피 최종 보스전이니까 다 써버리고. 이런 것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 뭔가 온다. 비켜요. 메가헬스 겁나 먹고 싶은데. 의외로 적들 소환 잘 안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 난이도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참. 나 누가 왔다. 왔다. 난 너희들을 원했어. 바로 7번 박아버리기. 사이버맨 큐버스도 있는데
얘는 그냥 양양 한 방이면 되니까. 아, 양양 한 방이 안 되는구나. 머리 깼고요. 또 있네. 양양 펀치. 아이고. 쓸만한 무기가 어디 갔냐? 어. 우와. 손에서 에너지 파스 온다. 얘가 무슨 인프처럼 나와? 없죠, 없죠, 없죠. 어딨냐? 뭐 쏜다. 후! 내 여덟 개의 신체 부위 모두를 파괴하여 지금 두 개 파괴했죠, 두 개. 아 진짜 인프처럼 나오네.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파괴된 신체 부위는 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잘 쏩시다 그럴까? 한 발도 빗나... 아, 아. 한 발도 빗나감이 없도록 그냥 사실상 이거 레일건 말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냐? 저 도망간다. 자기 신체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가슴! 남자라면 가슴이지. 어? 나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게? 저것도 무슨 크루시블 같은 게 되면 좋을 텐데. 또 도망가네? 어이, 잠깐만. 지금 신체 부위는 파괴된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저 체력의 절반 이상 달았어. 와, 또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한다. 세바퀴. 아, 없다. 없다고! 네, 아 잠깐만. 레일건으로 바꾸고 1, 2, 3, 4 안 보인다. 5. 뭔가 실수한 듯. 야 맨큐버스 숫자 봐라. 실화냐? 진짜 둠 이터널은 레전드다. 저는 이 게임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정신없는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디 갔냐? 아 순간이동 됐어? 뛰어 뛰어 얘들아 뛰어. 팔!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어! 당황하지마 얘들아. 어디야? 다음 부위가 어디야? 여기. 파괴 안 한 부위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이거 어디가 파괴 안 한 부위야? 어우 뜨거. 어 여기 뜨거운 곳이야. 후. 맨큐버스 이렇게 남발. 야 핑키 데몬한테 크루시블 써본 사람?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하나 다섯 부위. 어이쿠 총알이 없습니다. 어이쿠 정말 정말 끔찍한 하루야.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대충 보이니까 그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상 그 게임 디자인 같은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적들이 그렇게까지 아 탄생하기 전에 잡을 수 있었는데. 핑키 크루시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친구 몸이 남아 있는 데가 없는데 뭘 쏘라는 거지? 아 이게 다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웃어라. 잡았다. 몰라, 잡은 거 맞아? 아니, 아닌 거 같은데. 후. 진짜 진짜 찍고 죽인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어디야 그 다음에? 몸통이 어디 있어? 자 이번엔 핑키 데몬이 그 지 멋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못 피했던 내가 레전드다. 어디야 부위가? 야 딱 대봐. 어디가 나지? 어디가 남은 거예요? 이건가? 아 이거구나. 여섯 개. 그럼 이제 손 두 개 남은 거죠? 아닌가? 전기톱을 쓰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다. 전기톱을 오케이. 나 카코데몬 전기톱으로 잡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 이 지경이 돼서 팔! 팔 아니고 팔. 어이쿠 핑키 데몬이 또 나왔다. 크루시블에 쓸 절호의 기회. 아이쿠 너도 아깝지 않아. 귀찮은 애는 그냥 다 썹시다 그냥. 7번 7번 팔! 팔 꺼내. 팔을 꺼내라. 뒤에 누구 있다. 달려와 달려와. 지금 가독성이 개구려갖고 이거 맞은 거야 뭐야? 어디가 남은 거예요 지금? 아 됐다. 다 죽인 것 같아. 끝난 것만 같은 기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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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이 상황에서 치사하게 2차전 그런 거 없겠죠? 어휴. 딱 때라. 어, 부러졌다. 이게 그, 봉인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악마 아이콘 오브 신, 굳었어요. 근데 얘 이대로 굳으면 지구에 시체가 남는 거 아니야? 아! 아. 드디어 끝났다. 하. 제발. 그렇게 해서 지구는 지켜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제. 이 이야기. 어떤 식으로. 이러고 끝나는 건 너무 심심한데? 랑... 아, 그래요. 제가 드디어 구세주가 됐어요. 영원히 싸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터널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렇게 해서 둠 이터널하게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미친 것 같아. 아니 이걸 어려운 난이도를 어떻게 했겠대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거 저 스탠널 나오면서 이런저런 썰을 한번 풀려고 하는데 기가 다 빨려갖고 뭔 얘기를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난해한 게임이었어요. 재미없진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밌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얘네들이 난이도 욕심을 크게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지막까지
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안 죽고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 힘드니까 그게 결과를 좋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016에서 그 스피드를 붙일 건 붙이고,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자르고, 그런 식으로 좀 세계관의 확장이라든가 게임성에 사실상 말하자면은 속도감을 위해서 2016 때보다 더 많은 거를 포기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임 플레이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소지 탄알 줄여놓고 계속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플레이어들 선택에 맡겨야 되지, 게임 디자인으로 강제하는 거는 조금 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둠 2016에서 단점으로 삼았던 거를 제작진이 받아들여서 만든 결과물이 이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샷건 많이 쓰고 싶은데 샷건 탄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거 해갖고 되게 좀 플레이하면서 아 총알 다 떨어졌네 이런 생각을 한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하는 내내. 그러고 그래놓고서 그 일반 몹들 무한 리젠 시켜놓고 전기톱도 무한 리필 시키게 만들어 놓으면서 전반적인 게임을 일단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고, 다 떨어지면 주변에 한 명을 갈구, 전기톱으로 갈구, 또 계속 싸우고 그러는 와중에 뭐 약점이 있는 애들은 약점을 공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전반적으로 아무튼 간에 그 게임 내 모든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지 않은 거는 사실상 플레이어의 피지컬 뿐이었다고 봐야 돼갖고, 그런 의미에서 제 피지컬이 이 게임에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은 굉장히 좋은 편인 게임인데, 제 친구 중에는 요거 그이 게임 스피드하고 아까 전에 총알 모자란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갖고, 마냥 이 변화가 좋다고는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 제가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싶은 거는 스토리 측면이었는데, 사실상 고전 작품 리부트이기도 하면서 고전 작품 스토리 그대로 가져와도 상관없을 그런 느낌이었죠. 둠 원투에서는 둠 원투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둠64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작의 둠가이랑 둠 리부트의 둠 슬레이어랑 이렇게 연결점을 만들고, 또 각자의 세력에 대한 세계관도 이렇게 키웠다는 점이 저는 그거를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세계관 느낌이라 갖고 잘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게임을 뭔가 레벨업 시켰다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적으로가 아니라 서사적으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게임하면서 충격받아본 게 한두 개, 충격받은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나 그 둠과 이게 끌려가면서 찍고 죽인다 막 하고 무의식 중에 막 외치는 거, 그 부분에서 왠지 모를 막그 슬픔 같은 것까지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게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 게임을 플레이 하라고 하면 솔직히 전 못할 것 같아. 둠 2016은 그래도 울트라 나이트메어 도전은 해봤었거든요. 9챕터인가 10챕터인가 라자루스 랩에서 포기를 했었지만, 근데 이 게임만큼은 야 이거 다시 할래? 그러면 못할 것 같아. 혹시나 나중에 뭐 방송 같은 거 하다가 할일 없으면은 잠깐가 플레이. 그이 게임이 스킬 같은 게좀 자전거 타기하고 비슷해갖고, 한번 몸에 익숙해져 놓으면 나중에 플레이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찾아서 먹는 게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맛은 괜찮았던 음식이었고, 나중에 생각날 때한 번씩 먹어보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저로서는 제일 그 상처 입지 않고 평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꽤 이게 기네요.
말할 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참 다른 사람들을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이게 딱히 이렇게 멋있게 잘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별로 못 느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저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로 클리어를 하니까 저보다는 실력이 더 좋다는 얘기고, 오히려 제가 더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니까 좀 더 예능적인 플레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면은 제가 더 높은 난이도를 도전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인가를 샀으니까 그 숙련 레벨도 풀려 있을 거고, 그걸 하나하나씩 플레이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어느새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건너뛸 수는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설마. 근데 실시간 방송이었으면은 다른 분들 의견도 막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갖고 넘깁시다. 쿠키 영상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전투 보스 다 잡고 아이템 하나 찾고 계속 갈매치기 누르기, 치트코드. 어? 잠깐만, 끝이 아니야. 요새로 돌아왔어요. 잠깐만요. 아, 이건 세미얼이 뭔가 한다. 세미얼이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기대한다. 아닌가? 그냥 빠른 이동인가? 업데이트 불가? 업데이트 불가인데? This is the resistance network in what will hopefully be our final. 지구를 제가 구했어요. To all the people of Earth. 악마군이 패배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Has been defeated. The beast identified by Ark scientists. 내가 이긴 거죠. 지구인이 이긴 게 아니죠. Was destroyed earlier today by the Slayer himself. And with it, the majority of the demonic force. 이거 내가 지켰다. 장하다. With the threat decreased, it is important now more than ever that we come together. 이거 어바스터 레벨 이런 거 있으니까. The human race will persevere. Many of the survivors believe the Slayer to be a godlike figure in what was a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of biblical proportions. As humanity struggles to understand what happened to them and why, many look to the Slayer now for answers. 그 둠가이가 신격화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켜버렸어. 마스터 레벨.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돼 있는데 한번 플레이는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요거까지 방송 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무 선택은 바로 임무 선택이고. 근데 이대로 끝날 리가 없는데. 얘 얘도 그렇죠.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할 말 없나 봐요. 난 분명히 이 친구가 전작처럼 통수를 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무기 28개 많이 모였네.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볼까요? 다 했으니까 상관없다. 전투복도 이거 7개나 있는데 수류탄 2개 쓰는 거 막 그런 거. 젠신의 수정도 2개 남았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다가 게임이 종료가 됐네요. 주메뉴 잠깐 나가볼까요? 그래서 캠페인에서 마일스톤을 보면 일단은 캠페인은 다 캠페인 됐고 깼고, 그 다음에 각 난이도별로 그 저게 있고 최악의 악몽 하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클리어 하는 게 있네요. 11분 내에 지구의 지옥 완료. 기근 모드라는 게 뭐야? 치트 코드 되죠? 어, 치트 코드에 맹습. 아, 이거밖에 없네?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게임을 종료가 됐고 게임 완료. 그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이게 요새 2층에 좀슬레이어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로 저거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둠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그거 켰다가 게임이 튕겨버려갖고 저도 솔직히 제대로는 못 봤는데 되면은 웃기겠지. 되면 웃기니까 여기에서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잠깐만요. 난 맨날 저는 제 우주선에서 길을 잃어요. 미쳐버렸지. 내려가야 되나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였나? 여긴 포탈이고 이거는 포탈이고 여기 아니야. 야 내 방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였나? 아니잖아. 아니 미쳐버린 것인가? 이 지하에 뭐가 있네요? 아 이거 저 테스트하는 거지. 테스트하는 거 잠깐만요. 여기 물음표 있으니까. 아니 왜 이걸 헤매고 있냐? 미쳤나? 여기서 더 위층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먹고 싶어. 오케이. 고전 둠가이가 둠슬레이어가 아니라 진짜 고전 둠가이. 이거 입으면 막 새로운 스토리 추가되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는데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럴 거 같진 않고. 와 내가 먹었어. 아 그냥 잠금 해제한 거야? 메인 메뉴 가서 입을 수 있겠죠? 아 요것도 뭐가 있... 아 이건 했구나. 그러면 위층으로 올라갈 방법을 위층... 여기가 위층이고 여기보다 더 위층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보다? 여기보다 위층이다. 나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왜 못 가고 있지? 없어졌나? 그건 아닐 텐데? 잠깐만요. 여긴가? 아님. 아! 여기 있다. 난 이게 문이 아닌 줄 알았어. 오케이. 어? 바깥이네요? 뭐야 이거? 오잉? 나 이거 떨어져도 되는 거야? 아! 뭐 있다. 두 개 있죠? 더 쓰자.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옷이었는데 열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운동복. 아 쉣. 머르더 옷인가? 기분 나빠. 이건 안 열리고 여기도 아마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여기가 끝이죠? 첨벙 첨벙.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후! 아, 안 떨어지네. 저는 둠2를 볼 겁니다. 제가 둠2를 볼 거고요. 제가 지금 길이 좀 많이 헷갈려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쪽 라인이다. 아 이게 문이구나 그러면. 아니 문이 아니게 생겼잖아. 네 여기 있습니다. 책이네요. 운명의 요새. 저번에 봤던 거 아닌가?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여기에 소울 큐브도 있어요. 소울 큐브. 그리고 이거는 총이야 뭐야. 어떡하니. 여기에 이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거 안 풀렸네. 하씨.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좀. 이게 옆에 이게 둠 1이고 이게 둠 2거든요. 근데 둠 1은 게임에서 디스크를 찾아야 되고 둠 2는 치트 코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F L L Y N N 이게 둠2
소설판 주인공 이름이라더라고요. 난 둠투가 소설이 있는지조차 몰랐어. TGGBRT. 네, 이거를 아? RRT 아니야? 이거 뭐 잘못 써 있어. ART 아니야? 아, 나왔다. 이거를 누르면은 저번에 한번 이제 녹화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걸 누르면 게임이 튕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눌러볼 거고 여기서 방송이 종료가 되면 이게 튕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플레이가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가 아니구나. 며칠 뒤구나. 파3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어, 되네? 아, 근데 마우스로 안 되네요? 해볼까? 세이브로드도 돼? 한번 해봅시다. 마우스로도 되는구나? 어, 되는구나! 오씨. 갓게임인데? 내가, 일단 갓게임이죠? 근데 프레임이 60이 아닌 게 조금 안타깝는데? 오! 대충 이런 게임이라는 건 알았고, 우리가. 지금에도 어려워. 30분, 아이씨. 프레임이 60이었으면 좀 더 나왔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아, 썩었다. 글로리킬 해버린다. 둠에서 둠 돌리는 미친 게임. 둠입니다. 둠. 네, 이런 식으로. 1탄이야? 야,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애들. 아미.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유튜브 영상 같은데 보면, 이런 거 그, 프로그래밍 하는 영상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다 보면, 이런 게임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진 않아요. 호이! 이쪽으로. 이거 만들 당시에 또 ID 소프트웨어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알 수가 없는 게임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세이브가 된다. 된다고? 오, 되네. 미쳤나보다.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라는 건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인스톨이 안 돼 있어요. 어쩔 수, 뭔가 모자라. 둠 원, 차라리 둠 원을 부르지. 아무튼간에 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뿐하게 제 뭐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끝났다. 죽을까 진짜.